최현 씨는 이동근 씨하고 강경진 씨에게 최근에 장문의 톡을 보냈다고요. 이제 아무래도 제가 뮤지컬이 20년 차가 넘으니까 좀 베테랑이죠. 네, 그리고 첫 무대시고 하니까는 저를 많이 좀 신뢰하고 믿는 게 있을 텐데 어느 날 이제 경주 씨랑 공연하는 날이었는데 그날 뭐가 조금 어작어작 돼서 나는 안 틀렸는데 거기 뭐가 안 맞았나 보지. 아니 괜찮아 다음에 뭐 우리 해보자 이제 이러고 지나갔어요. 근데 동건 씨랑 한 날도 뭐가 이상한 거예요. 근데 이제 동건 씨도 뭐가 이상했는지 제가 오늘 실수했죠. 뭐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길래 아니라고 뭐 호흡이 안 맞을 수도 있다고 다음에 잘해보자고 이제 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동건 씨랑 공연하는 날 이제 공연 직전에 뭘 확인할 장면이 있었고 대본을 이렇게 보다가 틀린 건 아니지만 한 번 더 확인하지 뭐 하고 딱 펼쳤는데 제가 틀린 걸 안 거죠. 아 나중에? 뭐 어떻게 뭐 틀린 게 대사 한마디를 빼먹으셨어요. 제 대사 앞에 뒤에 사이에 안 돼요가 있는데 제가 그거를 띄워놓고 뒤에 거를 붙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면서 꼬여버린 거예요. 근데 사실 되게 중요한 씬이기도 하는데 근데 알아서 이거 빼먹은 거? 아니, 그러니까 알고는 있는데 너무 존경하고 아니 22년 차고 네. 며칠 전에 상도 받았다. 전달에 뭔가 하나 더 받으셨잖아요. 너무 좋은 이런 분이 틀릴 리 없어. 내가 잘못된 거야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바로 어려웠구나. 제가 전화기를 열고 경준아 내가 정중히 사과할게 딱 보냈어. 뜬금없이 그랬더니 왜 그래 크고 온 거예요. 근데 동근 씨는 왜 얘기 안 했어요? 아 저는 상 받아서? 아니요 저는 제 스타일대로 승현아 살 빠졌지. 아 진짜? 그것처럼 제가 그날 틀린 공연 끝나자 맞아 선배님 제가 실수했죠. 제가 아까 돌려서 막는 스타일. 제가 타이밍을 잘 못 맞춘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선영 선배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알 줄 알았구나. 그런 마음. 아 그렇게 이제 메시지 줬구나. 몰랐네. 근데 나 같은 타임 절대 못 알아주는 타임. 저 진짜 못 알아들어. 나는 내가 살이 계속 빠지고 있는 줄 알았지. 저도 군대했을 때 항상 진아 너 청소 다 해놓은 거구나 되게 깨끗 청소한 적이 없거든요.